오가사와라는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음에도 입단 기자회견에서 일본 프로야구 타격왕이 되고 싶다는 당돌한 포부를 밝히게 되었고 이후 흥많은 청년 오가사와라의 목표는 현실이 됩니다.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일본 최고의 우타자라고 불린 오치아이 히로미스의 빈자리를 메우고자 오가사와라는 포수에서 1루수로 포지션을 옮기게 됩니다. 비교적 타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1루수로의 포지션 변경은 오가사와라의 선수 생활에 신의 한 수가 되었고 이후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의 위대한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오가사와라의 장타력이었습니다. 178cm 84kg라는 일반적인 파워형 거포와는 거리가 먼, 아니 일반인과 비교해도 평균을 약간 넘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오가사와라의 괴력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가사와라는 선배 오치아이에게 영향을 받은 일명 신추타법이라는 특유의 타격폼과 자신 스스로 정립한 타격시 신체의 전진력과 회전력을 극대화하는 타격 메커니즘, 그리고 통산 출루율 3할 9푼이라는 뛰어난 성공함과 타고난 배트 컨트롤을 담보로 잡고 영혼까지 대출받아 휘두르는 풀스윙으로 선천적으로 부족한 파워를 상쇄하는 투박해 보이지만 매우 영리한 스윙으로 수많은 홈런을 쏘아올리게 됩니다.